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램덩크 극장판의 일본 반응 및 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슬램덩크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내용을 1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농구 만화의 레전드, 아니 만화계의 레전드인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작사인 토에이는 개봉일 당일까지 북상고 멤버들을 제외한 예고편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모두의 예상과 기대대로 산왕공고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앞서 이 영상의 썸네일을 산왕으로 올려서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이미 산왕전일 거라는 힌트는 많이 주었으며 또한 이 스토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느낌이었고 원작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스포일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나 기분이 나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하였으나 각종 후기들을 접해보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왕전 스토리는 맞으나 메인 주인공은 북상고 멤버들이 아닌 미야기 료타, 즉 송태섭이 메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선 모두가 응?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송태섭도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풋내기 초보자에서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린 그리고 산왕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여주었던 강백호, 전국 넘버원 팀을 상대하며 넘버원 에이스인 정우성에게 치이고 치어가며 자기밖에 모르고 혼자 농구하던 서태웅이 드디어 팀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준 산왕전, 1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우승을 꿈꾸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 팀원도 약하고 벤치 자원도 약해 빛을 보지 못하였던 북상고의 주장 최치수, 그에게도 산왕전은 라이벌이었던 능남의 변덕규에 명장면이 있었던 스토리였죠. 가자미가 되어라, 난 팀의 주역이 아니라도 좋다 등의 명대사를 남겨준 변덕규, 공백의 시기를 메꾸며 3점 폭발시켰던 정대만까지, 산왕전에는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스토리인데 이번 영화의 그 메인 주인공은 바로 송태섭이라는 것입니다.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외전 스토리인 피어스의 내용 또한 영화의 스토리에 삽입되었으며 피어스의 내용은 어린 시절의 송태섭과 이안나의 스토리이죠. 메인 예고편에 동굴과 어린 시절의 송태섭, 이안나의 모습이 나와 대충 송태섭이 이번 영화의 주인공일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했지만 사실 진짜로 그렇게 되어서 당황스러운 느낌. 송태섭도 산왕전의 넘버원 가드라는 스토리가 있지만 다른 캐릭터에 비해 서사가 약한 느낌, 그 서사를 채워주려고 피어스의 내용을 넣은 느낌입니다. 낚시에 갔다 돌아오지 못한 농구부 에이스인 송태섭의 형, 남편과 첫째 아들을 잃고 송태섭에 무관심했던 송태섭의 엄마 등의 서사로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본 팬들은 이번 영화의 제목이 더 퍼스트이기 때문에 첫 스타트가 송태섭이고 그 뒤로도 4명의 멤버들을 중심으로 다시 극장판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걸 바라고 있고요. 5명의 멤버들이 어떻게 농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나온다고 하며 원작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산왕과의 경기 내용도 실제 농구 경기처럼 진행된다고 하지만 슬램덩크 특유의 북상고끼리 서로 까는 장면, 개그대화 등등은 삭제되었고 변덕규, 윤대엽, 해나 멤버들 등등도 나오는지도 모르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영화에 논란이 되었었던 3D CG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다행히 이 부분은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그림체와 비슷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며 보는데 큰 무리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드래곤볼 슈퍼, 슈퍼히어로도 최근 이 3D CG 방식으로 나왔었는데 이질감은 느껴졌어도 보는데 큰 무리는 없었었죠. 그래서 이 영화의 평점은 어떻게 되느냐, 야후재팬의 평점으로는 5.0 만점 기준 3.1의 별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옛날 애니 때 성우들이 아닌 새로운 성우들로 교체되어서 반감을 산 부분이 점수에 반영된 게 많을 테고 슬램덩크의 팬들이라면 재밌게 볼 수밖에 없다는 후기가 더 많았고 많은 평론가들이 호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요즘의 일본은 농구 선수들의 최고의 무대 NBA에 진출한 선수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혼혈인인 루이 하치무라는 2019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9순위로 워싱턴 위저즈에서 뛰고 있으며 순수 동양인인 와타나베 유타는 브루클린 네츠 소속으로 현 NBA 3점슛 성공 확률이 1위인 선수입니다. NBA에 진출해서 성공했던 선수가 중국의 야오미, 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제레미 린을 제외하고는 없었을 만큼 동양인이 살아남기 힘든 무대이죠. 그런 NBA 무대에 일본인 선수 2명이나 잘 뛰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일본에서 농구의 인기가 안 생길 수가 없으며 그런 와중에 농구 만화의 역사인 슬램덩크까지 개봉, 이 영화가 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영화의 OST나 사운드 부분 또한 경기몰입의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이번 영화의 성공으로 앞으로 슬램덩크도 다른 옛날 만화들처럼 새로운 스토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송태섭 제외 다른 4명을 메인으로 4번의 극장판이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일에 개봉하는데 2023년 1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일시는 미정이고요. 어서 우리나라도 개봉하여 빠르게 보러 가고 싶네요. 오늘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일본 반응 및 내용을 살짝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